지난 4년간 광주시정을 이끌었던 윤장현 시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상과 유대회 성공 개최 등 성과가 있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갈등 등 난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윤장현 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으로 광주시장에 오른 윤장현 시장. 시민시장을 자처하며 갈등과 상처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타성에 젖은 행정의 소통과 혁신의 새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최일선에서 막아냈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메르스가 창궐했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함께하신 참여 봉사로서 역사상 최대, 최고의 그런 대회로 치렀던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경영계와 노동계를 설득해 노사민정 합의를 이뤄낸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기업도 기업하기 좋고 또 노동자들도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임금을 받는 그런 체제를 지역 내에서 만들어내는 일, 광주 공동체의 어떤 가치나 정신 속에서 저는 그걸 믿고 해왔었습니다. 반면 도시철도 2호선 등 주요 현안은 매듭을 짓지 못했고 친인척 관리 실패와 인사 난맥상은 두고두고 시행정에 부담이 됐습니다. 4년 만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윤장현 시장은 광주 정신을 확장하기 위한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